캔디 크러쉬 소다 294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곰돌이를 찾아주세요. 곰돌이야, 어딨니? 어딨는지 알아야 찾지. 가까운 데 있는 거니? 미러볼 얻은 건참 괜찮은 수확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어차피 밑에 쪽을 공략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에 물고기 폭탄을 활용해서 밑에 쪽 라인을 공략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많은 특수 캔디들이 숨어 있거든요. 특히 사탕 껍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탕 껍질 콤보로 공략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. 야, 여긴 다 밀어버린가 봐요. 열, 굉장한데? 이러면 밀어볼 콤보를 해주면 밀어볼이 또 생겨서 또 해줄 수가 있겠네요. 괜찮네. 주황색 냅두고 얘 써준 후에 밀어볼 해주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이렇게 가로줄 무늬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공략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왜 매칭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풀어서 합쳐주면 되겠죠? 아마. 얘가 케어해 줄 거예요. 마지막 하나는 물고기로 마무리. 이번 스테이지는 되게 신기한 스테이지네요. 특수 캔디가 엄청 많이 밑에 있어서 그 특수 캔디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두터운 얼음 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